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 대회에 대비한 우수선수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 8일자로 538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합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동계합동훈련에서는 선수들의 실기면의 훈련뿐만 아니라 대표급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운동정신을 기르기 위해 교양 강좌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10시 취침에 들어가기까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케줄에 의해 각 부문별로 맹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에 힘찬 첫발을 내디딘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이 체육 한국의 영예를 다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시립 장충체육관에서는 체육의 미전이 호화로이 비풀어졌습니다. 이날의 미전에는 올림픽 후보 체조 선수들의 기계 체조 전반에 걸친 시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힘차고 아름다운 선수들의 묘기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있을 동경올림픽대회 출전을 앞두고 한강에서는 전국 9개 대학으로부터 선발된 22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맹렬한 보트 조종 합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오늘날 선진 각국의 대학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푸른 물결을 화살같이 가르고 가는 이들 젊은 보트맨들,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태백산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선선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태백산의 예미역에서 분기되는 정선선 공사는 정산에서 괴동에 이르는 81km와 정산에서 고갈리 사이 12km를 연결하는 산업철도로서 태백산 지역 반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사인 것입니다. 1962년 5월에 착공한 이 정선선은 예미 고갈리 사이의 철도를 이미 금년 1월에 개통을 받았으며 금년 안으로 정산 정선 간의 24km를 개통할 것입니다. 식량 증산 7개년 계획의 일환 측으로 정부 보조를 받아 전라남도 순천시에 신설된 보혜산업주식회사에서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주정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종전에 곡물을 원료로 하던 것을 고구마로 대체함으로써 식량의 절약은 물론 농민들도 보다 많은 고구마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현대식 기계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800가마의 고구마를 원료로 해서 60g의 주정을 생산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공업 원료의 생산은 연간 총 75만 섬의 식량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수입 대체와 수출 산업으로 설립된 한국 메가공업주식회사에서는 맥주 양조용 메가를 가공해서 국내 수요 전량을 대체 공급함으로써 연간 100여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한중 무역 협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자유중국과 21만 달러의 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4일에는 1,500톤을 선적 완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집중폭우가 내려 교통을 두절시키는가 하면 가옥과 농토를 침수시키는 등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춘천댐을 비롯한 청평댐 등은 위험 수위에 도달해서 드디어 수문을 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강 수위는 경계 수위로 육박하는 등 큰 물난리를 당했는데 7월 21일 현재 3만 5,900여 명의 이재민을 냈고 사망 19명의 총 60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총 피해액은 11억 9,6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풍수해 대책본부를 시찰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다음 금일봉을 전달하고 수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하며 종장비를 동원해서 복구에 힘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대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확보해둔 3,784만 원과 지방적립금 중 238만여 원을 즉각 방출하고 22만 6천 킬로그램의 양국을 비롯한 건빵, 천막, 취사도구 등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준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그 밖의 구호단체에서도 수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지난 7월 9일 맹호부대 기갑연대는 휘논의 책임 전술 구역을 벗어나 캄보디아 국경의 호지명 루트를 봉쇄하려는 번개 구호 작전을 감행. 장장 600리를 차량으로 달려 새로운 전투지역 누크에 포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3단계 작전에 들어섰습니다. 전술 기지를 점령한 맹호 용사들은 삼엄한 경계와 신속한 동작으로 장글 깊숙이 부근 일대를 완전 수색했는데 헬리콥터에 의해 탄약과 군수물자를 보급받은 용사들은 곧이어 장글을 파헤치며 호를 파는 등 진지를 마련하고 완전 전투 태세를 갖추었으며 호지명 루트를 때려부수려는 용사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해 있었습니다.